오늘은 여러분 그 교리산책 플러스의 제1과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책자 없어도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1과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 기도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여러분 먼저 어떤 마음이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옵니까? 아,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떤 땐 난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는 분이 있겠죠. 아, 기도하면요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런 때도 있고요. 뭐 아마 각자 개인마다 아마 다양한 그런 그 생각, 마음 또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스몰그룹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뭐 식사하기도 하기도 하고 시작기도 하기도 하고 마무리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 다음 기도시키면 다음부터 이 모임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기도할 줄 잘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까? 20살이 되면 저절로 자동차 키만 가지면 운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은 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운전 못해요. 그래서 면허 따고 시험도 보고 또 연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기도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면 중국분들 또 라티노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보면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배워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그렇게 했잖아요. 또 옛날에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중학교 때 영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따라 했잖아요. 선생님이 A, B, C, D 하면 따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 study 하면 따라 했어요. 아이들도 언어를 배울 때 엄마의 이야기를 따라 합니다. 그 따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듣고 따라 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뭐 할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 가운데 난 기도하면 마음이 다 기도하라면 참 난감해요. 다른 사람 앞에 기도 못하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기도를 뭐 1분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ABC를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ABCD 선생님 하는 걸 따라하고 또 ABCD 글자를 트레이싱이라고 그러죠. 점으로 찍으면 그렸습니다. 필기체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걸 다 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부끄럽습니까? 스페니쉬를 배우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력을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기도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목회자들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교회 권사님들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우리 구역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를 못하니까 구역장님 혹은 장로님 기도를 좀 써주세요. 같이 기도를 쓰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읽고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차츰차츰 그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연수할 때 처음에 시험 보면 옆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타고 같이 다녀요. 또 연수하는 사람을 모시고 늘 같이 다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혼자 운전할 수 있어요. 또 스트릿 파킹 하는 거라든지 좁은 공간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배워서 하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워렌 월스비가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자녀들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이거 그냥 뭐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식구들과 대화할 때 대화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서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뭐 연로하신 아버님이랑 대화, 나이가 드신 아버님이랑 대화한다. 그러면 뭐 오늘 바깥에서 일하시는 거 어땠습니까? 아니 오늘 그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수려한 문장으로 잘 쓴 문장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편지 쓰기를 어려워할 때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국군 아저씨께 편지 쓰면 뭐라고 쓰나 뭐 아주 그게 힘들 때가 연말 되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쓰는데 뭐 그 힘들었잖아요. 아 굉장한 문장을 쓰니까 아 제가 지금 4학년인데요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해요 저는 뭐 산수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자기 이야기를 그냥 대화하면 되는데 이런 굉장한 문장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 한 첫 문장이 터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굉장한 문장을 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느냐, 첫 번째가 기도는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 찬양은 여러분 그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요. 그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 새번역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런 뜻이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113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높이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요리사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요리사에게 그 셰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음식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접시에 나온 그 모양, 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먹기에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예뻤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요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혹은 집안의 주부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초대받아 가서 다른 집의 주부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 식탁이 아름답습니다. 먹기가 아깝네요. 먹고 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렵지만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서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재주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서브할 수 있도록 한 것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 대상이, 자, 요리사에게, 가정주부에게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걸 찬양드린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 너무 멋집니다. 우리가 그 석양의 하늘을 바라보고 선셋을 바라보고 멀리 바다에서 혹은 산에서 이 붉게 물들인 그 석양이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찬양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예요. 기도는 감사의 날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번에 우리 그 지난주 초에 우리 이쪽 지역 또 진월시 남부에 요바린다, 브레아, 그 다음에 얼바인의 북쪽에 산불이 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급박한 소식을 전하고 서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하고 또 이 대피령이 내렸다 그러고 대피해서 다시 돌아오고 뭐 먼지가 이 그냥 뭐 풀장 위에 이렇게 끼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큰 피해가 없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이런 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까 그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것, 굉장한 하나님의 굉장한 것을 찬양한 칭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칭찬, 하나님을 향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6편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또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자. 이번 우리 아까 감사의 고백 캠페인을 영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요, 매일매일 사실은 눈 뜨면서 하나님 지난밤에 잠 잘 잘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요. 불면증을 통과하신 분들은 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밤에 잘 때는 너무나 피곤했는데 아침에 산뜻한 기분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잠을 자게 하셔서, 사실은 그 잠자는 동안 우리는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리커버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를 리커버리 하고요, 우리 온몸을 리커버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몸에 여러 가지 균형 깨진 것을 밸런스를 잡으시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하고 우리 몸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밤 동안에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떠서 우리 선한 목적의 유튜브 링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일터에 출근하는 가장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 집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그 속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들을 세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켓에 가면
음식을 다 살 수 있고. 아니, 처음에는 뭐 음식 막 사재기 하느라고 막 그 어려웠잖아요. 또 마켓에 줄을 많이 서야 되는데, 지금 뭐 어느 때나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보통 감사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없어 보면 진짜 어렵잖아요. 몸이 아파 보면 정상적인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정상적인 몸을 주시고. 그런 제목들을 세워서, 여러분 아까 우리 안내 시간에 드린 것처럼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감사는 뭘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잘하셨는지, 굉장하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Confession. 여기 있는 것처럼 시편 32편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한다는 뜻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기도는 고백입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더우면 마루에서 자잖아요. 저희가 이제 삼형제니까 마루에서 두루 쭉 자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하다가 보면 이제 베개 싸움을 했어요. 베개 싸움을 했는데, 옛날에는 베개가 주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뭐 콩이나 뭐 팥이나 뭐 이래가지고 묵직했어요. 그거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얼얼해.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거 가지고 이 했는데, 하여튼 제가 던졌나 확 던졌는데 제 동생이 싹 피했어요. 근데 그 뒤에 유리창 이제 그 마루에서 했으니까 와장창 뭐 깨져가지고, 그때 그 아버님이 어디 나가셨던 것 같은데 커튼으로 이렇게 싹 가려놓고. 근데 이거 뭐 계속 가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실직고를 해야 돼, 고백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동생이랑 베개로 싸움하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뭐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 뭐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혹은 같이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그 간구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유한을 주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번 다음 주일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 주일이죠. 주일 밤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교인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에 나온다는 뜻은 뭡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부탁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것을 바꾸어 놓으실 분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가운데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러 몰고 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난처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와 같은 것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워보는 감사.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주저앉아서 힘을 쓸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럼 배우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혹은 여러분 뭐 구역에 구역장님, 장로님들 또 이렇게 기도 부탁,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한번 예문을 써서 같이 그거를 따라하세요. 아이들 ABCD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번 주일 저녁에도 이번에 다시 온라인으로 전화하니까 온라인의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담아 올리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아뢰고 또 우리의 중요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는 일에 나도 시간을 내어서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기뻐하고 또 이제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 5시 반부터 있는 온라인 전교인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주님께서 행해 주셔야 할 놀라운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환우 가정들 인도하셔서 어려운 아픔과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치료를 계속할 때 주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가정에 또 중요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